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핫도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들고 먹는 핫도그가 아니라 그 뉴욕식 맞나? 핫도그 있잖아요. 핫도그, 그러니까 우리나라 핫도그가 아니라 그 가운데 빵 사이에 햄 끼워져 있는 그 핫도그. 그 핫도그를 만들 건데 아주 대왕으로 엄청 크게 내장 폭탄? 아마 다 먹으면 진짜 내장 폭탄이 아니라 위가 폭파될 것 같은데 내장 파괴 초대형 핫도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통식빵, 양상추, 치즈, 햄, 양파, 케첩, 마요네즈, 후추, 피클, 머스타드. 양상추는 이 뿌리 부분을 주먹으로 조금 쳐주세요. 이러면은 이게 이제 슉 빠져요. 작게 자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반절로만 한번 갈라주고, 양상추는 미리 씻었으니까 찬물에 이렇게 담가줄게요. 생으로 다져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채 썰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넣을게요. 물기 뺀 피클을 다져주세요. 약간 좀 입자가 굵게 다질게요. 이 정도로. 좀 전에 다진 피클, 마요네즈, 머스타드 약간, 후추 약간. 마요네즈하고 피클 비율을 1:1로 했거든요. 이게 이제 좀 느끼함을 잡아줄 거예요. 이게 1인분 양이고요. 저는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채 썬 양파, 양파가 살짝 갈색빛이 돌 때 후추만 약간 넣어주시고 한번 섞은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. 기름 달군 후라이팬에 이제 소세지, 대왕 그 분홍 소세지 있잖아요, 그걸로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장 큰 소시지로 사왔습니다. 겉면을 노릇하게 익혔으면은 물 반컵, 그리고 빠르게 뚜껑을 덮어주세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햄이 너무 크니까 속까지 안 익을까봐 겉면만 익혀놓고 이제 물로 해서 속까지 이제 익히는 걸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제 한 10분 정도 얘를 쪘습니다. 타지 않고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. 이제 빼줄게요. 두둥. 자, 이 통식빵 그냥 빵집에서 안 자른 거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줍니다. 3분의 1씩 남겨놓고 가운데 3분의 1을 파준달까? 약간 그런 식으로 가운데 살짝. 오호! 오, 느낌 좋아. 느낌이 좋아. 네,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. 물기 뺀 양상추를 슉슉슉슉 올려주고, 야채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소스를 밑에다가 쫙 깔아주고, 타르타르 소스? 약간 야매 타르타르 소스입니다. 대박입니다. 소스가 엄청 들어갔어. 그 많던 게 다 들어갔어. 볶음 양파도 쫙 깔아주고, 다 들어왔습니다. 쩐다. 대왕 소시지도 올려주고. 엄청 크죠? 와우, 딱 맞다 사이즈. 반절씩 뜯어가지고 양 사이드에다가 넣고 내장. 머스타드도 사이드에 쫙 깔아주고. 위에 이제 케첩, 마요네즈도 뿌리고. 오! 뭐야! 아! 망쳤어! 제 팔뚝이 이 정도입니다. 팔뚝만 해요, 팔뚝만. 대박 커요, 팔뚝이 이 정도라니까요? 진짜 후추통이 미니미니 해보이지 않나요? 후추통도 지금 제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인데 미니미니.
했는데도 제 머리보다 커요. 대박. 햄이랑 빵이랑 같이 올려서 맛있어. 맛있어. 대박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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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여러분들은 대화하지 말고 일반적인 크기로 해서 드세요. 먹긴 힘든데 이게 진짜 맛있어.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지 생각을 했는데 저 혼자 거의 반절을 먹었습니다. 식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 기대 안 하고 먹었거든. 솔직히 크기만 엄청 크게 만들어야지 하고 별 기대는 안 했는데 딱 맛있어요. 아 진짜 딱 사 먹는 핫도그 맛. 초대형 머리보다 두 배 더 큰 핫도그를 만들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.